방송대 시스템을 더 쉽게, 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방송대 사용설명서 나종입니다. 2017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학업과 일, 가정을 병행하는 방송대 가족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바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학업을 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휴학과 재입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휴학과 재입학처럼 학적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학칙과 학적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서 휴학과 재입학이 허용되니까요.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휴학은 일반 휴학과 미등록 휴학, 그리고 특별 휴학까지 세 가지로 나뉩니다. 먼저 일반 휴학인데요. 일반 휴학은 학생이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휴학을 신청할 때가 대부분인데요. 학기를 등록한 이후 휴학이 필요할 때 일반 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해당 학기 수업이 시작된 후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휴학원을 제출해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. 2018년 3월부터는 조기 중도 포기를 방지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학기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등록 휴학으로 처리됩니다. 이 경우 휴학은 2학기까지만 허용됩니다.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아서 휴학 상태가 되어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복학을 해야 하는 거죠. 미등록으로 휴학 처리된 학생의 경우 등록 기간 중에 등록하면 바로 복학할 수 있습니다. 특별휴학은 사용설명서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직계가족의 간호가 필요하거나 자녀 양육 문제, 군 입대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휴학이 가능합니다. 학사 학위 과정에서 좌퇴를 했거나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재입학이 가능합니다. 학과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두 번까지 재입학이 가능하니까요. 포기하지 마시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꼭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.